4.15 총선 후 그 결과를 분석하는 가운데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추구했던 정권의 심판이 아니라 국정 안정을 염원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연일 쏟아져 나오는 문재인 정권 졸개들의 숨겨둔 본심이 드러나며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시작이 아닐까 염려가 된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희망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바뀌는 세상이 지금까지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법으로 처단하려는 국가 질서를 무너뜨려 면죄부를 받겠다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섬뜩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집권당의 들러리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정 당선자는 밝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제시보다는 조국 일가 비리를 비롯해서 라임 사건과 사라진 사건 등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다. 이는 윤석열 검찰팀의 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면 정권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초조감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한슬롯도 청와대 공직비서관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현 정권이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최강욱은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지도록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나와 등골이 옥삭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공언 때문이다. 이번 총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꾼 것도 아닌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국전 당시 남한이 거의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자 숨을 죽이고 있던 일부 사회 저변층은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완장을 차고 나와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치주 등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던 민족의 비극을 겪었었다. 혹시 최강욱의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적 독재체제로 바꿔서 그들을 단죄하려 했던 세력은 모두 인민재판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개탄스러운 것은 이중성이다. 반대편의 비리 관련 수사에는 좀 더 파봐야 한다며 도에 넘치는 수사를 강요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그들을 건드리면 입에 거품을 물고 공정한 수사까지 물거뜯는 것이다. 최강욱은 2017년 대통령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자 윤 총장을 가리켜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팔자는 삶을 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때는 그의 주군이 그를 임명했으니 당연히 같은 편이 될 줄 알았지만은 반대로 사정의 칼을 들이대니 태도가 돌변한 것일 게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비록 최강욱뿐만이 아니라 그쪽 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 특성이니까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승리를 거머쥐자마자 모처럼 희망적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기대하고 밀어준 사람들이 그런 나라는 보지 못하고 바뀐 세상에 그들의 잘못도 덮어버리는 세상쯤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